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샤오미 호토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. 이 제품은 $28 약 35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은 3가지입니다. 충전을 위한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깔끔한 외관 디자인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레이저 측정기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. 시인성이 좋은 OLED 디스플레이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사용을 위해 버튼 한 개만 부착되어 있습니다.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LED로 측정할 위치를 알리며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거리 측정이 완료됩니다.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 줄자와 비교해봤습니다. 최대 30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. 너무 밝거나 거리를 탐지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좌표시가 점등됩니다. 샤오미 홈 앱 설치 후 적외선 리모컨 목록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각종 설정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샤오미 홈과 연결합니다. 여기에서 연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결이 완료되면 측정기에서도 블루투스 모양이 점등됩니다. 앱을 통해 측정된 값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. 설정에서 측정기의 단위와 측정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측정 위치를 바닥으로 설정 시 기기 높이를 포함한 값을 측정합니다. 측정 위치를 윗면으로 설정 시 기기 높이를 뺀 레이저부터 값을 측정합니다. 수동으로 그리거나 사진의 길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은 직선과 네모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저장된 사진 파일입니다. 이렇게 수동으로 그려서 측정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. 충전이 완료되면 꽉 찬 배터리 모양으로 점등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